최근 SNS상에서는 코로나19 중 개학한 한국과 일본의 급식을 비교한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일본 네티즌은 휴교 직후의 한일 급식 비교, 선진국은 어느 쪽? 이라는 글과 함께 한국의 급식 사진과 일본의 급식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 네티즌이 올린 사진을 보면 잡곡밥, 달걀말이, 무김치, 갈치조림, 부대찌개, 간식으로 전통식 회와 딸기 찹쌀떡까지 포함된 한국의 급식과 우유와 빵뿐인 일본의 급식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게다가 왼쪽 사진에 있는 폐급료에는 무농약 쌀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이들은 미래 그 자체이기 때문이겠죠. 한국의 급식은 거의 무농약 쌀을 쓴다고 합니다. 17종류의 야채도 절반 이상이 무농약이라고 하네요.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인 덕에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일본인의 평균 신장은 1980년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 추세로 변했다고 합니다. 신장의 약 20%는 어린 시절 영양 상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지표. 한 한국 네티즌은 실례합니다만 올려준 사진은 한국에서도 평범한 식단이네요. 우리 학교는 이 정도로 나옵니다라며 본인이 다니는 학교 급식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또 일본 네티즌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어느 쪽의 미래가 밝을지 뻔하네요. 양도 충분하고 맛있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학교 급식이 무상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한국 전역에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 배우와 아이돌들의 키가 큰 것은 급식의 영향이 큰 것 같군요. 어느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서도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배불리 먹이고 싶다. 부럽다. 디저트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야채도 있다. 무상이라니 굉장하구나. 좋겠다. 일본 급식의 가난함에 충격받았다. 반찬이 10가지나 되고 양도 많네요. 맛있을 것 같네요. 기념도 굿. 학부모의 시식회가 있다면 꼭 참가하고 싶을 정도네요. 일본의 아이들에게도 저렇게 먹이고 싶다. 내 손자는 학교 후에는 배가 고파 저녁밥을 정말 많이 먹는다. 그 이유가 밝혀진 것 같다. 진짜 맛있겠다. 내 돈 내고 먹고 싶을 정도다. 지금 일본의 급식은 어머니들이 보면 눈물 흘리지 않을까 등 부러움의 찬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식입니다. 비만이 됩니다라며 한국의 급식을 비난한 네티즌도 있어 해당 네티즌의 댓글에는 에? 무슨 소리야? 우익 아줌마.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것과 살찔까봐 안 먹는 건 다른 것이에요.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많았습니다. 이런 한국의 급식 사진이 SNS상에서 화제가 되자 여러 일본 네티즌들은 본인이 경험한 일본의 급식 사진들을 올리고 정부는 급식에 예산을 투자합시다.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라며 정부에 항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학교의 급식 사진에 일본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자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은 유아를 위한 교육시설에서도 도시별로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한국 나이로 7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급식 사진입니다라며 본인의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지급하는 급식의 사진들도 게재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일본 네티즌은 사진에 나온 숟가락은 염도 측정기 같다. 아이들의 식단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국의 급식은 양도 많고 맛있어 보이네요. 한국의 급식이 궁금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음식의 색깔이 깨끗하고 매우 맛있을 것 같네요. 식품 알러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검사되고 있을까요? 일본은 아이를 소중히 취급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